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부모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삼손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삼손은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삼손은 젊은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따돌리고 혼자 포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수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었죠.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므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젊은 수사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삼손은 도망도 가지 못한 채 그 젊은 수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한 번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보지 못한 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힘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덤벼드는 그 젊은 수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장사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사자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젊은 수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 제 아내는 음식을 만들 때에 반찬 뚜껑이 열리지 않고 기름병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늘 제게 와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이 자기가 닫아놓은 뚜껑도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삼손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임했던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젊은 수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사자를 죽인 사람은 있지만요,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자를 그 손으로 찢어서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 타잔 영화 많이 봤지만 여러분, 타잔도 여러분 사자의 입을 찢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에 삼손은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삼손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기 얼마 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이후를 말하죠.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딤나의 그 여자죠.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은 어떤 잊을 수 없는 어떤 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이염을 무릅쓰고 그 범죄의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들에게 근거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삼손도 궁금했어요.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아, 내가 찢어 죽인 그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그 내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가죽을 벗겨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방치된 데 썩어져 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를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말았어요.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여러분, 주변에 포도원 주변이니까 막대기가 많았겠죠. 막대기도. 그런데 막대기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으로 떠서 그 꿀을 걸어가면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에 의하면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라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 부모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나실인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라.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찾아온 그 죽음일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라, 그런 얘기. 그런 상징적 의미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요. 여러분, 설탕 탄 게 아니잖아요. 완전 100% 자연산이잖아요. 그러니 꿀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꿀을 떠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자,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 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난번에도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꿀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꿀을 어디서 났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묻지 말고 잡수시긴 하세요. 왜 삼손은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죠? 자기 자신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죠.
왜냐 그러면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는 규례를 어기면요, 지금까지 나세린의 규례가 무효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끔 삼손처럼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묻죠. 여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 말고 그냥 쓰기나 해. 당신이 좋아하는 돈을 가져다 줬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들 중에. 분명히 많이 쓸 텐데 지금 표현을 안 하시네요. 왜 남편이 그 돈의 출처를 분명히 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 돈이 검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 그 돈의 출처를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이 검은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을 지금 보니까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은 돈을 내가 받아 쓰게 되면요, 잠시 잠깐은 좋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네. 아무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가정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가 있는 그 현장을 찾았을 때에, 다시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 죽은 사자가 시체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나실인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는 거죠? 꿀이 있었다는 거죠. 삼손은 그 꿀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손으로 그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떠서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삼손은 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꿀이라고 하는 작은 유혹 앞에서 넘어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꿀의 유혹이 커 보여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그 꿀의 유혹은 작은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삼손이 꿀이라고 하는 작은 유혹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진 받은 삼손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꿀이라고 하는 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그 작은 유혹 앞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당당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갖게 되었고 불타는 지옥이 아니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따지고 보게 되면 작은 유혹들인데, 오늘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유혹, 이성이라고 하는 그 유혹, 명예라고 하는 그 유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핍박과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스스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이 핍박과 유혹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이겨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습니까? 핍박입니까? 유혹입니까? 어떤 것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죠? 유혹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요, 물론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의 숫자가 약 7천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넘어졌죠? 한강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순교의 정신으로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핍박을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넘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속의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원파와 비슷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투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라고 하면 나는 이걸 따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강한 핍박보다는 부드러운 세속의 유혹에 더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달콤하기 때문. 여러분, 유혹이 꿀처럼 달콤하기 때문이죠. 꿀은 달콤하잖아요. 삼손이 왜 그 은혜의 현장에서 넘어졌습니까? 바로 죽은 사자의 몸 안에 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달콤한 꿀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계속적으로 넘어지면서도, 계속적으로 여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도 삼손이 왜 그 여인의 품을 떠나지 못했습니까? 여인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저를 보십시오. 왜 오늘 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의 품을 떠나지 못합니까? 여인의 품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왜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룸살롱을 찾고 유흥가를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순간의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낙이 있어요. 순간의 짜릿함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그 죄가 짜릿함도 없고 순간의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짜릿함도 없는데 누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 짓을 하죠? 죄의 유혹은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씁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그 죄의 유혹 때문에 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사람들이요, 늑대를 잡을 때에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 짐승의 피를 날카로운 칼에다가 이렇게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발라놓냐면, 늑대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다가 짐승의 피를 날카로운 칼에다가 발라서 칼자루를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혀로 그 피를 핥기 시작하죠. 차가운 얼음에 자신의 혀의 강박이 마비된 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혀로 핥게 됩니다. 그런데 핥으면 핥을수록 놀라운 사실은 점점 더 맛있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는 차가운 피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나옵니다.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자기 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 늑대는요,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값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이생, 이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유별난 겁니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루 한 번만 그렇게 해봐. 오늘 하루 한 번만 한 잔만 마셔봐. 오늘 하루 한 내만 피워봐. 웃으시네요. 그 한 대가 영원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평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뭐가 되죠? 평생이 됩니다.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이 순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 방황했던 나, 좌절하고 절망했던 나인데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에게 다시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그것은 작은 유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